여전히 5일장이 열리는 김해의 한 전통시장 길목. 찾아오는 손님이 있든 없든 가게 문을 여는 약재상이 정윤수 씨의 일터입니다. 한약재를 오래 다루다 보니 웬만한 약재는 훤히 꿰뚫고 있죠. 삼계탕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약재고 특히 뭐 인삼 안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환기로 대체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죠. 약재상 한쪽에 모셔둔 주머니에서 나온 건 오카리나. 연수 씨의 보물 1호입니다. 예전에 일본 다큐멘터리 대황화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거기 테마 곡으로 오카리나 연주곡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연주자인데 노무라 소지로라는 연주자가 그 다큐멘터리에 참여해서 테마곡을 만들었는데 이 악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맑고 좋은 소리가 나오는지 굉장히 궁금증과 함께 이제 그때부터 오카리나를 알게 되었죠. 오래된 약재상이 흐르는 오카리나 선율이 더없이 편안한데요. 연수 씨가 오카리나와 함께한 지가 15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가족처럼 오랜 벗처럼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다니는 분신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오카리나 소리 자체가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 그리고 삶에 지쳤을 때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밖에서 연주도 하고 연습도 하고 많이 불렀습니다. 약재상 문을 닫자마자 늘 불이 나게 달려오는 곳. 오카리나 동호회 김해 흑피리 소리 연습실인데요. 와, 이렇게 다양한 오카리나가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음역대별로 2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오카리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오카리나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알토 C, 그 다음에 소프라노 G, 소프라노 C. 알토 C 같은 경우는 오카리나 입문하시는 분이 제일 처음에 접할 수 있는 악기가 알토 C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의 목소리로 따지자면은 젊은 남자의 목소리. 그럼 제 목소리와 비슷하겠는데요? 와, 훌륭합니다. 소프라노 G라는 악기인데 소프라노 G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따지면은 젊은 여자분의 목소리라고나 할까요? 어디 들어볼까요? 제일 작은 악기죠. 이제 소프라노 C라는 악기인데 소프라노 중에서 제일 고음의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새소리라든지 좀 더 자연에서 조금 고음에 어울리는 그런 악기입니다. 같은 악기에서 어쩜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올까요? 오카리나는 이 치구 부분에 저희가 호흡으로 그 소리를 냅니다. 호흡을 넣으면은 엣지 부분에 바람이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바람은 이쪽으로 빠지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구멍을 모두 막으면은 이게 제일 기본적인 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한 음씩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악기들보다는 굉장히 연주하기가 쉽고 또 배우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호루라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맑고 고운 음색을 가진 오카리나는 작은 거위를 뜻하는 이탈리아의 전통 악기인데요.
기타를 연주하던 연수 씨도 이 음색에 반해 무작정 오카리나에 빠졌습니다. 기타와 오카리나를 오가며 연주할 곡을 만드는 연수 씨. 남다른 오카리나 사랑이 작곡으로 이어진 겁니다. 제가 작곡 공부한 것도 아니고 오카리나 생활을 하고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만의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그 작곡을 시작하게 됐는데 첫 디지털 앨범을 낼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세션 분들이 없어서 지금 반주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참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좀 많이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지금은 곡을 만들 때 좀 더 모든 사람들이 좀 아껴주고 공유할 수 있고 좀 사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곡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디지털 음반을 발표한 연수 씨는 지난 2012년 창작곡을 엄선해 정규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한 곡 한 곡에 오카리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담았습니다. 김해 봉황대 오름길, 금관 가야의 본거지로 가야국의 자취가 남아있는 김해에서도 연수씨가 특히 자주 찾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곳은 여의각이라고 지금도 매년 복원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무제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의각은 가야국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 여인왕자를 모신 사당입니다. 여인왕자와 그 황세 장군의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애틋한 사랑을 모델 틈으로 삼아서 지금 견우승이라는 곡을 만들었고 그리고 제 디지털 앨범 세 번째 디지털 앨범에 저 가야의 돼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야의 돼지는 가야인들의 기상과 그리고 가야인들의 활동을 곡으로 표현한 곡이었고 연수 씨의 창작곡 가운데는 가야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곡들이 많은데요. 하나같이 김해에 대한 애착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김해에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김에 대한 소재로 그리고 김에 대한 이런 환경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느낌으로 이런 곡을 좀 많이 영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고대 여인왕자와 황세장군의 사랑을 오카리나 창작곡으로 현대에 알리고 싶었던 연수 씨. 나고 자란 김해의 면면을 곡으로 표현하고 싶단 바람에서였죠. 오카리나 동호회 김해 흑빛 소리 모임이 있는 날. 긴장했으니까 일하다 다쳤어. 아니. 근데 여기 실금 같대. 아, 그래서 그랬네. 아니 몇 년 동안 지금 전지 산지. 아이고야. 이렇게 팔을 다쳤는데 오카리나 연주하러 오고 연습하러 오고 사람 보러 오고. 그 제조업 하시는 신랑하고 같이 제조업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일하다가 또 다치신 모양입니다. 이분은 휘슬 또 연주자분이시고 또 여기 박정필 씨하고 같이 부부인데 음악에 완전 미친 부부죠. 미친 부부고 또 이분은 교직에서 퇴임하시고 지금 저희 그 모임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연세라니까 웃긴다.
있습니다. 오카리나 쪽으로는 제일 나이가 작습니다. 아, 제가 그 하모니카를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 오카리나 연주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소리도 맑고 경쾌하고 아름다워서 그 오카리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열혈 회원 박성돌 씨는 오카리나뿐 아니라 휘슬까지 연주하는 재주꾼입니다. 난 오카리나지. 아, 이게 타이타닉 했던 B 플랫 키고요. 같은 예. 키입니다. 예. 아, 불어봐. 아, 잘 될까 모르겠네. 요 테니만 하세요. 아이고. 잘 불러주세요. 아, 좋다. 오, 오 맞네. 오, 맞네. 오빠. 할게요. 오카리나에 더해 소소한 일상까지 나누는 동호회 식구들이 연습으로 의기투합하는 시간. 키별로 음정 한번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더. 한번 더. 템포 빨라지지 않게 천천히 오빠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일상에 쫓겨 여유 없던 시간을 잠시 접고 오카리나로 호흡을 맞추는 즐거움이 큰데요. 나이도 하는 일도 제각각이지만 오카리나를 감싸진 이 시간만큼은 이심전심 마음의 창이 열립니다. 온라인 회원 수가 5천 명이 넘을 정도로 회원들의 호응도 뜨겁습니다. 김의 흑빛 소리는 정기 연주회와 자선 음악회 등 연간 20회가 넘는 꾸준한 공연을 펼쳐왔는데요. 오카리나 연주와 연극을 접목한 실험적 무대로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죠. 회원들의 순수한 열정으로 만들어 온 공연이어서 보람도 큽니다. 지금 오카리나 시작한 지 한 13년? 그렇게 시작한 계기가 둘째를 낳고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 오카리나를 딱 접하고 시작하는 그 순간 삶이 어떻게 보면 확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음악을 하다가 음악이 너무 좋아서 약간의 취미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단절됐었는데 이 오카리나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삶의 질이 저조차 저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되고 제가 기분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도 행복하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호회 회원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곳. 오늘 맞는 걸 꼭 찾아야지. 아이고 선생님. 오늘도 또 열심히 또 만드시고 계시네. 연수 씨가 오카리나 제작 공방을 찾았는데요. 오카리나도 맞춤 제작을 한다는군요. 뭐 보통 보면은 파워풀하거나 뭐 섬세하거나 그런 바람 소리 없는 악기들도 많이 나오잖아. 많은 하는 거. 예쁜 것보다도 뭔가 소리반 공기반 같은 그런 느낌. 좋지. 소리반 공기반. 아. 같은 제작자가 이렇게 똑같이 만든다고 해서 소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도 성격이 다 다르듯이 오카리나도 도자기기로 구워 나오면은 소리가 다 틀립니다. 조금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 친구가 있고 좀 맑은 소리가 나는 친구가 있고 약간 좀 탁한 친구가 있고 정말 또 고운 소리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특성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만든 곡을 연주할 그 오카리나를 새로 제작하러 왔습니다. 연주자들 중엔 최상의 연주를 위해 연주곡에 맞는 오카리나를 주문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주까지 하는 김일웅 씨는 특히 솜씨 좋은 제작자입니다. 소리도 두꺼워지려면 외벽도 두꺼워져야 됩니다. 틀로 만들면 정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벽을 두껍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작업을 해야지만 위를 더 두껍게 만들 수가 있고요. 오카리나는 모든 공정이 섬세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새 모양으로 빚고 나면 절반으로 나눠 이렇게 속을 파냅니다. 지금 찔러 넣어서 구멍을 내놨는데 여기가 오카리나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엣지 부분이죠. 살짝은 풀어볼 테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가. 야, 나는 이 가끔씩 봐도 신기해. 반에서의 소리 나는 게. 아, 근데 지금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예쁜 소리가 나가지 않고 뭔가 지금 바람 섞인 듯한 느낌이 납니다. 이게 붙이면 형님이 말씀하신 그 악기 느낌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입으로 소리를 불어넣는 취구만 남기고 합체에 다듬으면 우선 1차 성형이 끝납니다. 너 나보다 잘 부르면 안 되잖아. 완성품도 아닌데 이렇게 고운 소리가 나다니 신기한데요. 이런 느낌. 바람 소리가 그 전에보다 좀 더 좋은데 약간 좀 더 센 느낌, 세는 느낌이 있으면 더 약간 더 좋겠네. 늦둥이를 얻었다는 그런 생각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악기와 함께 앞으로 제가 펼쳐질 제 음악 인생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네. 김의 흑빛 소리 동호회가 작은 음악회를 여는 날. 카온은 마이크 안에 마킹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카온 배운 지가 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잘하네. 너 카온 그 선생님 보면 놀래겠는데. 오카리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오카리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접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이런 작은 음악회를 저희가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갈고 닦은 실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 자연의 새소리를 닮은 맑은 음색은 듣는 이의 마음을 빠르게 무장해제시킵니다.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악기지만 음악회로 만나는 오카리나가 신선한데요. 다음은 연수 씨 차례. 이 순간을 위해
특별한 오카리나를 주문한 연수 씨. 작은 새에 담은 연수 씨의 연주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아, 저는 이 오카리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도시 속에 있지 않고 항상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 소리 때문에 제 자신이 좀 힐링이 되고 감동받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바다 정말 오랜만에 온다 같이 이게. 진짜 어리죠 같은데. 너 군대 간다니까 둘이서 이렇게 와지지. 군입대를 앞둔 아들과 같이 찾은 바다. 엄마가 오카리나 직접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준비했어. 와, 부러운 선물인데요. 여러 말 대신 오카리나로 전하는 마음. 부자는 이 순간을 영원히 간직하겠죠. 제가 음악을 함으로써 음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맺었던 인연 그리고 사회관계에서 저는 제가 살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연수 씨 삶 속으로 날아온 작은 새 한 마리. 연수 씨에게 오카리나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사람과 세상을 연결해준 소중한 선물입니다.